매의 입장에서 소승불교에서는 대승불교 옳다 안 합니다. 절대 그거 없어요.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소승불교도 옳다. 일리가 있단 말이야, 그것도. 또 그게 쓰일 때가 있어. 그런 근기에 딱그 법이라야 해당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건 화엄경을 공부한 사람에게는 그게 통하고, 다른 공부한 사람, 소승불교 공부한 사람들은 절대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화정론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보살행을 하는 것도 총상별상 동상이상 성상대상, 요것이 이제 그야말로 원흉무해, 수행의 원흉무해, 자재무해, 이것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고, 화정사상도 여기서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이제 다른 설명은 굳이 그렇게 우리가 시간 낭비하면서 볼 필요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광대하기가 법계와 같으며 끝까지 가기가 끝없기가 구경 구경여 허공하며 끝없기가 허공과 같으며 미래제가 다해서 일체 급세에 휴식함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성숙 중생의이라. 중생을 성숙하는 의이라. 잘 익히는 중생을 잘 익도록 푹 익도록 사람이 푹 익어야 되고 수행이 푹 익어야 돼. 내가 근래 안 이야기인데 어떻게 돼가지고 절집안에 전통 강사가 정년퇴직이 있단 말을 들었어요. 며칠 전에 들었어요. 전통 강사가 세속의 대학교 교수처럼, 물론 요즘 승가대학이라고 하지만은 정년퇴직이 있다고 해. 깜짝 놀랐어. 절집안에는 노스님이 값이 나가. 또, 그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나이가 많이 들수록, 70, 80 이렇게 들수록 공부가 깊어지는 거야. 훨씬 소견이 다르고, 배울 점이 많아. 그런데 65세 돼서 무조건 잘린다는 거야. 강호의 강사도. 무조건 잘린대. 그래가지고 주변에 보니까 새파란 젊은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 새파랗지, 새파란 젊은 사람들이 강조하다가 잘리고 강사하다가 잘린 사람들이 많더라고. 세상에 어떻게 불교에서 그런 제도를 만드는지, 그 속인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거야. 속가에서 대학교 교수 65세 되면 무조건 정년퇴직이거든. 그래, 그렇게 해놨더라고.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게. 그래, 이게, 무르익어야, 소견이, 좋은 소견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근래에 듣고는, 어떻게나, 한바탕 웃었는지, 그렇습니다. 성숙이라는 게뭔 말입니까? 사람이 무르익어야 된다. 어떤 분야든지 무르익어야 돼요. 성숙 중생오이라, 중생을 성숙히 하는 오이라, 또 대원을 바라되 원컨대 일체 중생계의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요건 한마디입니다. 여기 구류 중생이니까 유색 중생, 무색 중생, 유상 중생, 무상 중생, 비유색 비무상, 비무상,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그리고 태란 스파, 태생 화생 습생, 태생 난생 태생, 습생 화생과, 또 삼계 소계와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에 얽혀 있는 그런 중생들과, 또 이보 육치와 육치 지옥 아기 죽생 인도 천도 아수라 그 육치에 들어가는 것과, 일체 생체와 모든 중생의 유 따라서 태어나는 곳이 다 다르죠. 그것과 명색과 명색 소섭인, 명은 뭡니까? 정신작용. 색은 육체적인 작용. 우리가, 이 뒤에도 나오지만은, 12년 이야기할 때, 무명, 행, 식, 명색, 그 다음에 뭐죠? 육입. 육입이 되죠. 육입. 그 다음에 촉수, 애취, 유, 색, 노사. 이렇게 나가는데, 명과 색. 이거는 이제 모태 안에서, 그 정신과 말하자면, 육체가, 제대로 분별이 안 됐을 때, 함께 있을 때,
그때야 명색 아닙니까? 명색이고. 그 색에서 명은 그대로 정신작용이니까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색에서 이제 벌어지죠. 육군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색에서. 색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요, 우리가 그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뭐 그걸 마음이라 해도 괜찮은데, 마음하고 육신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게 저기 저, 그, 뇌라고 되게 사회 심리학자들이나 이 뇌과학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뇌가 알아서 한다 그러거든요. 뭐 창조력이라든지, 뭐 사고력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사람 기억력이라든지, 불교에서는 마음이 하는 것을 뇌가 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그, 그런 문제, 그 심리학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과연 뇌가, 우리 뇌가 기억하고 뭐하고 전부 다 하는가 해가지고 그걸 면밀히 조사해 보니까 교통사고로 뇌가 3분의 2가 잘려져 나간 사람이 있어요. 뇌가 3분의 2가.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뇌 병이 들어가지고 도대체 뇌가 작용을 안 해. 작용을 전혀 안 해. 10분의 1도 작용을 안 하는 거야. 뇌가. 그렇게 하는데 뭘, 어떻다? 기억력 다 좋고, 뭐든지 창의력도 좋고, 뭐든지 다 하는 거. 그런 사람들 지금 파다하게 살아있습니다. 뇌가 아니에요. 뇌가 만약에 기억하고, 뇌가 만약에 사고하고, 내가 우리가 하는 정신작용, 수상행식, 온 중에서 색은 물질, 육신 아닙니까? 그 다음에 수상행식은 정신작용이야. 그 수상행식 정신작용은 뇌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지금도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 되어 있지 않고 그 주장이 분분합니다. 우리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그 뇌하고 연결시키면 안 돼요. 뇌는 물질입니다. 아무리 뇌가 뭐니 한다 해도 뇌는 물질이에요. 육신이에요. 뇌는. 정신은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세계라. 그 명과 색을 이야기할 때,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내가 이제, 특별히 역설을 하는 게, 그게 우리 불자들은, 우리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뇌가 거의 반 이상 없는 사람들도 정신은 말짱해요. 정신작용이 똑같아. 뇌하고 우리 마음작용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세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뇌가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절대. 내가 뭐 그렇게 그 전문가들처럼 그렇게 깊이 연구한 건 아니지만, 뇌 상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건 아니지만은, 불교적인 관점에서 이 정신작용을 이해, 그 연구한 사람들은 전부 내가 이야기하듯이 똑같이 이야기해요. 뇌가 반이 잘려나간 사람도 정신은 말짱해. 생각은 똑같아. 정신작용은 수상행식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제, 사고하고, 그 다음에 그 사고를 좀 더 발전시키는 행, 인식, 이게 똑같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 그런 사실입니다. 그거 우리가 확고하게 그 믿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저 명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명과 색. 우리가 무명행식, 그 다음에 명색. 무명행식까지는 정신세계야. 마음작용이야. 그 다음에 이제 모태에서 그, 명과 색이 이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색은 이제 육신을 만드는 것이고, 명은 정신세계에 속한다. 그 명과 색의 소습인 섭한바, 거기에 해당되는 여시 등류를 이와 같은 것들 내가 전부 교화해서. 그래, 이제 물질이 있는 것도 있고, 물질이 없이 있는 것도 있고, 여기 저 구류중생, 유색, 무색, 무상, 유상, 무상, 비유색, 비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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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는 물질이 있는 것도 있고, 물질이 없는 것도 있고, 비우상, 비무상은 뭡니까?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나눠 놨습니다. 그런 것을 영이 불법하면 그들로 하여금 전부 어떤 경우의 중생이라 하더라도 내가 모두 교화해서 그들로 하여금 불법에 들어가게 하며, 영, 영단 일체 세간치 하고 영원히 일체 세간의 갈래들을 끊게 하고, 영 안주 일체 지지도
하야지다 하되 영원히 일체 지혜와 지혜의 길에 안주하게 하야지다 라고 하되 광대하기가 법궤와 같고 끝없기가 흑옹과 같으며 미래제가 다해서 일체 급수에 휴식함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세계 승사원이라 그랬어요. 일체 세계를 전부 받들어 섬긴다. 보살은 초지 보살만 하더라도 일체 세계를 다 받들어 섬긴다. 또 큰 원을 바라되 원컨대 일체 세계의 광대 무량과 추세와 아주 거친 물질, 아주 미세한 물질, 그 다음에 난주, 도주, 정주, 아주 어지럽게 머물고 있는 중생, 거꾸로 매달려서 머물고 있는 중생, 바르게 머물고 있는 중생, 난주, 도, 정주, 그 다음에 약이, 약행, 약거, 만약에 들어가고 또 행하고, 들어간다거나 행한다거나 간다거나 하는 것과 또 차별하기가 낱낱이 열거를 다 못하니까 재망차별함과 재망과 같이 차별 재석천의 그물과 같이 차별함과 또 시방무량 종종 부동을 같이 가기가 한량 없으면서도 또 같지 아니한 것을 지혜로서 개명료하여 지혜로서 그걸 환하게 다 꿰뚫어 알아서 현전 직연 하야지이다. 현전 눈앞에 보고 듣고 바로 눈앞에서 보고 듣고 아는 것과 같이 하야지이다 라고 하되 광대하기가 법궤와 같고 끝없기가 허공과 같으며 미래제가 다해서 일체 급세 무유 휴식이니라 휴식함이 없느니라. 또 그 다음에 청정국토원이다. 일곱 번째는 또 큰 원을 바라되 일체 원컨대 일체 국토가 한 국토에 들어가고 일미진중 함시방 화엄경은 이러한 이치를 설명한 경우가 여러 수백 수천 곳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성계에서는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기에서 일체 국토가 한 국토에 들어가고 한 국토가 입 일체 국토하며 일체 국토에 들어가며 여기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다 하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 들어가요. 또 여러분들은 또 내 인데 다 들어와 서로 상호작 그 걸림없이 그렇게 작용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재망 재석천의 그물에 달려 있는 구슬은 전체에 다 비추면서 그 전 하나 하나 구슬마다 또 다른 모든 구슬들을 다 서로 비추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사실 일체 종교는 다 그렇게 존재해요. 사실은 사람과 저 식물이 그렇고 사람과 동물이 그렇고 저 광물이 그렇고 전체가 다 그렇게 연기적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 법계에 있는 모든 존재는 다 그렇게 서로 관계를 맺고 그것을 법기 연계라 연기라 그렇게 하죠. 연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면 일체 국토에 들어가면 일국토와 일체 국토에 들어가면 무량불토가 보게 청정하며 다 널리 청정하며 광명중구로 광명의 온갖 도구로서 이위 장엄하며 광명은 뭡니까? 지혜죠. 지혜 광명의 온갖 도구로서 이위 장엄한다. 지혜 광명으로서 우리가 장엄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일체 번뇌를 떠나서 성취 청정도 하며 청정한 도를 성취하며 무량 지혜 중생이 한량 없는 지혜 중생들이 그 가운데 충만하며 보의 광대 제불을 경계하며 광대한 모든 부처님의 경계에 널리 두루두루 들어가며 그 초지 보살만 돼도 이런 것을 다 수용한다 하는 것이죠. 중생심을 따라서 이위 시연하여 중생심을 따라서 다 나타내 보여. 중생이 필요로 한대로. 그래서 계령환희 하야지이다. 다 환익해 하야지이다라고 하되 광대하기가 법궤와 같으며 끝없기가 허공과 같으며 미래제가 다해서 일체 급수에 휴식함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보살의
불리원이라 보살 불리원 보살이 떠나지 아니한 원 큰 원을 바라되 원컨대 일체 보살로 더불어 동일지행하며 함께 일체 보살로 더불어 그러니까 초지 보살이라고 해서 그 위에 상위 보살하고 뭐 세계가 특별히 다른 게 아니에요. 특별히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체 보살로 더불어 동일한 지행이라 뜻과 행이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유 원지라야 원망과 질투가 없어서 제일 중요한 거죠. 원망과 질투가 없어서 누가 좀 잘하면은 늘 배 아프고 시기 질투하고 겉으로는 뭐 칭찬해 주는 같이 하면서도 또 속으로는 뭔가 안니까운 생각을 또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중생사입니다. 그게 원질이에요. 근데 초지보살이 되면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지입제 성근하며 모든 성근을 다 모으며 일체 보살로 평등 일련하며 모든 보살하고 평등하게 하나의 조건이 돼. 하나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그래서 상공집회하여 그러니까 같이 모일 수가 있지. 설사 자리를 함께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상공집회야. 꼭 뭐 공간적으로 그 장소를 같이 해야만 상공집회가 아니라 뜻을 같이 하면은 상공집회죠. 그 박할이라고 하는 비구가 죽어갈 무렵에 어떤 신도님 집에서 이제 임종을 하게 됐는데 부처님께 예배를 한번 하고 싶어서 신도에게다 부탁해가지고 부처님 한번 좀 내인데 좀 와줬으면 좋겠다. 내 병석에 오면은 내가 참 마지막으로 절이라도 한번 하고 부처님께 예배라도 한번 하고 눈을 감았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 말을 좀 전해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얼른 다녀왔어. 달려왔어. 그래서 부처님 와가지고는 아주 냉정하게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썩어가는 몸뚱이 이거 보면 뭐하겠냐. 나와 뜻을 함께 해야 나를 보는 것이지. 아주 참 냉정할 때는 그럴 수 없이 냉정해요. 부처님도. 거기서 아주 천하의 명언을 그렇게 남겼잖아요. 그 비구는 그 말 뭐 알아들으면 천만 다행이고 못 알아들어도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대로 뭐 그뿐이다. 네 그릇이 그뿐인데 뭐 어쩌겠냐. 그러나 이 유명한 말을 나는 세상에 남기겠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인구에 많이 회자되는 거 아닙니까? 상공집회. 그렇습니다. 뭐 도반을 여러 수십 년 만에 만나도 그 사람하고 생각이 같고 뜻이 같고 가는 길이 같으면은 그렇게 어제 본 듯이 반갑고 매일 보는 도반이라 하더라도 영 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속에 먹은 마음이 다르면은 그건 언제나 서먹서먹한 거야. 언제나 서먹서먹. 어제 보고 오늘 또 봐도 늘 서먹서먹한 거라. 상공집회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불상사리하며 보살들은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불상사리하며 서로 떠나지 아니하며 스위 능현 종종 불신하며 마음대로 능이 가지가지 부처의 몸을 나타낸다. 몽둥이를 들을 때는 몽둥이를 든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는 것이고 아주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로 할 때는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로 하는 그런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고 종종 불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디 뭐 한 가지로 국한되어 있는 불신이면 그게 뭐 죽은 불신이죠. 죽은 불신이지.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인기 자심하여 그 자기 마음에 맡겨서 능히 일체 열의 경계와 위력과 지혜와 지혜를 능히 알며 그렇습니다. 일체 열의 경계와 위실력과 지혜를 알며 불태의 심통을 얻으며 물러서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여의 심통을 얻으며 유행일체세계하며 일체세계에 유행하며 돌아다니며 현형일체 중의하며 일체 중에 대중들이 모인 데마다 다 그 모습을 나타내며
그뭐 이거 하고 같은 이야기는 아닌데 예,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뭐 그 우리 불교계에서 하는 큰 행사에도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뭐 큰 스님이 열반해도 만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그 참석하지를 못하고 했는데 근래 한 달 사이에 불법성 삼보 사찰 가운데 큰 스님이 한 분씩 다 돌아가셨어 한 달 사이에. 예. 그래서 이제 송광사 그 보성 스님은 나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무릅쓰고 이제 거기 가니까 힘은 들지만 참 좋더라고요. 많은 스님들을 오랫동안 못 본 많은 스님들을 거기서 보고 서로 인사하게 되고 안부 묻게 되고 또 그저께 통도사 또 극락하면 큰 스님이 또 열반했는데 거기 가니까 또 이제 많은 스님들이 모였어. 그래서 또 이제 해인사만 못 갔지. 해인사 원영 스님만 열반했는데도 못 갔지만은 일체 중에 현현한다. 형상을 일체 중에 나타낸다 하는 것도 뭐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그 일이 아닐까 싶어서 드릴 말씀입니다. 보임 일체 생체하며 일체 태어나는 곳마다 다 들어가며 참여한다 이 말이죠. 성취 부사이 대승하여 불가사이한 대승 큰 가르침 툭 터진 가르침 그것을 성취해서 수보살행 하여지이다. 보살행을 수행하여지이다 라고 하되 광대하기가 복교 같은 조금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위에 설명한 것은 뭐 어느 한 장소에서 어느 한 순간에 어느 하루 어느 한 장소 거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여기서 설명한 이러한 내용이 광대하기가 복귀와 같고 끝없기가 허공과 같아 그리고 미래제가 다해서 일체 급수에 휴식함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이익성취원이라. 또 큰 원을 바라되 원컨대 불태륜에 올라서 물러서지 아니한 법의 바퀴에 올라서 오르고 그 다음에 보살행을 행해서 신의업이 실불당연하여 다 헛되지 아니하며 약잠견자라도 만약 잠깐 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곧 필정불법하고 불법을 반드시 정해 확실하게 잡아 불법을 잠깐만 예를 들어서 보살을 본다. 보살행을 본다. 부처님을 본다. 부처님이 행하심을 본다. 잠깐만 본다 하더라도 잠견자라도 필정불법이야. 딱만 요지부동이 되는 거야. 아 나는 불법을 믿고 살이라. 나 이 불법에서 모든 것을 다 바치리라. 이게 필정불법이죠. 반드시 불법에 안정하면. 또 자문 음성이라도 잠깐 음성만 듣는다 하더라도 듣기는 실지혜하고 실다운 지혜를 얻고 우리가 추원할 때 문화명자 면산도 견하 형자 득예탈 그것하고 똑같은 거죠. 자생정신이라도 막 조금 청량한 믿음을 낸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믿음을 내기만 하면은 영단 번뇌하면 영원히 번뇌할 거니며 더여 대수왕 대약 야광수신하고 야광과 같은 큰 야광과 같은 나무의 야광수와 같은 나무의 몸을 얻고 그러니까 뭐 약초 조금만 먹어도 효과가 뭐 엄청 좋은데 큰 나무가 되면은 어떻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뜯어가고 다 잘라가더라도 야광은 야광의 나무는 그대로 있듯이 계속 또 자라나 계속 자라나서 잘라주니까 더 잘 자라. 보살의 그 행은 그렇게 돼야 돼. 누가 뭐 좀 가져가고 뭐 어떻게 좀 그 뭐 애를 먹이고 뭐 그래서 좀 손해를 보이고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보살의 어떤 그 마음 보살의 마음은 더 무럭무럭 자라는 거죠. 또 더 여의 보신하여
여의주와 같은 보배의 몸을 얻어서, 여의주와 같은 보배의 몸을 얻어서, 수행 일체 보살호대, 일체 보살행을 수행하여지이다 하되, 수행하여지이다 하되, 광대하기가 복귀와 같으며, 끝없기가 허공과 같으며, 미래제가 다해서 일체 급수에 휴식함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성정각원이야. 정각 이루기를 원하는 원이다. 또 큰 원을 바라되 원컨대 일체 세계 안욕따라 삼맥삼부리를 성취해서 일체 세계에서 가는 곳마다 전부 정각을 이루는 거죠. 정각원이니까 분리 일모단차하고 한 들을 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일체 일모단체에서 계실 시현 다 나타낸다. 트럭 끝 같은 작은 아니면 먼지 미세먼지 같은 작은 그런 그 부분에서도 이런 말입니다. 부분에서도 계실 시현한다. 다 모두 나타내 보인다. 무엇을? 부처님이 처음 탄생하는 것, 부처님이 출가하는 일, 그 다음에 예도량 도량에 나아가서 정각을 이룬 것, 전법륜 중생을 위해서 법의 바퀴를 굴리는 것, 또 마지막에 열반에 드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나타내 보인다. 시현 다 나타내 보이며 덕불경계 대지혜를 가여 부처님의 경계 큰 지혜의 힘을 얻어서 염념 중에 생각 생각 가운데서 수 일체 중생심하여 일체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시현 성불을 해서 성불함을 나타내 보여서 영덕 정멸하며 끝내 정멸 얻게 정멸을 얻게 하며 일삼보리의 정각이죠. 삼맥삼보리 할 때 정각 바른 깨달음 삼은 바르다는 정자의 뜻이고 보리는 각자의 뜻이고 하나의 정각을 정각으로서 일체 법계가 곧 열반상임을 알며 해 좋은 말입니다. 일체 법계가 곧 열반상이다. 일체 법계가 즉 열반상. 법계라면 뭐라고? 온 우주 불교에서 전체 가장 큰 것을 표현할 때 법계라 그렇게 말하죠. 오늘 그 나눠드린 왕복서에도 왕복이 무제나 동정은 이러니라 함중묘에 유의하고 초은사의 현출자는 기법계며 그렇게 했습니다. 그 법계 설명만 하더라도 그 속에 거의 법계란 낱말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표현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체 법계가 즉 열반상이다. 뭐 환경을 보다 보면은 뭐 전체가 다 주옥 같은 금쪽 같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그 한 글자 한 글자이지만은 또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성향에 따라서 또 어떤 그 하나의 그 구절 하나의 개성, 하나의 낱말이 또 심금을 울리는 그런 개성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아주 참 심금을 울리는 개성, 그 구절이라고 봅니다. 일체 법계가 저 열반상이야? 열반상. 이 소승교에서는 이런 소리 못해요. 소승불교에서는 열반이 뭡니까? 삼아승지급을 닦아가지고서 호흡을 하고 명상을 하고 해가지고서 모든 번뇌가 사라졌을 때 그걸 이제 유여열반 유여열반 아직도 몸뚱이는 남아있다 번뇌는 사라져서도 몸뚱이는 남아있다 하면 그건 아직도 부족한 열반 그래요. 그 다음에 무여열반 완전한 열반은 죽어서 이 몸뚱이가 제가 됐을 때 그걸 이제 무여열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천양지차예요. 일체 법계가 뭐라고? 곧 열반상이다. 열반의 모습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체 법계가 곧 열반상이다. 이름 설법하여 이름으로서 한 소리로 설법해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심계 환희하며 그 중생들의 마음이 다 환희케 하며 뭐 이 사람에게 이 소리하고 저 사람에게 저 소리하고 다 그 낱낱이 그 사람 마음 맞추고 그게 아니고 한 소리로 설법 딱 하면은 일체 중생이 다 마음에 환희를 느껴.
내가 그전에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저기 무진장 스님, 이 시대에 제일 설법 잘하신 스님이 무진장 스님인데, 내가 무진장 스님인데, 스님 어떻게 그래 설법을 잘합니까? 우리 어릴 때 보무사 강원에 같이 있었거든. 누더기 다 있고, 파카 만일별 다 꼬고, 파카 만일별 그때 뭐 국회의원이나 저기 저 대통령쯤 돼야 그게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파카 만일별이야. 하인들 뭐 할 것 없이 대학생들 할 것 없이 전부 파카 만일별 하나 갖기를 그렇게 선호하는 거야. 근데 그 선생님 누더기 딱, 어디서 구했는 파카 만일별 딱 꼬고, 관광객 들어오면 자기가 먼저 나가가지고 착 안내 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 설법하는 것을 익혀. 계속 그렇게 우정 그렇게 설법하는 것을 대중들 앞에서 말하는 방법을 그렇게 배우는 거야. 그러더니 어느 날 저기 저 대구에 가가지고 대구 대성사에 방부를 들여놓고 그 달성공원이 얼마 안 돼. 한 200m나 300m 되는 거리에 있는데 거기 달성공원에 가가지고 몇 년간 또 설법하는 연습을 했어. 그러다간 또 이제 서울로 올라가. 부산서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서울의 조계사의 방부를 딱 들여놓고는 매일 파고다 공원에 가서 사람들 모아놓고 설법을 하고 그렇게 훈련했습니다. 그 스님이 본래 일어도 잘하고 그저 일제 때 그 학교도 다니고 한 스님이니까 일어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도 그런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설법하는데 설법에 대해서 그 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스님인데 그 스님 설법하면은 대중들이 얼마나 많이 좋아합니까? 그래 내가 그래 물으니까 100명 대중에서 30명만 좋아하면 크게 성공한다. 나머지 60명이나 70명은 그 중에 한 30명은 막 중간 정도 긴가민가하고 나머지 30명 정도는 전부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라서 그래. 뭐 설법을 저 따위로 하냐고 빨리 끝내지 하고 그러니까 남 앞에서 말할 때 잘 살펴서 해야 돼. 30명은 안티야.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천하의 그런 그 명설법 무진장 스님이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나는 노력을 안 하면은 그 정도 되기도 어려운 거예요. 여기는 뭐라고? 보살은 일체 법계가 저 열반상이며 이름으로 설법해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신계 환희하며 마음이 환희케 한다. 그러니까 준비. 저도 뭐 어려서부터 그 어려서라기보다는 하여튼 강원에 그 강사로 그 강주로 간 지가 34살 때 통사 강주를 시작했으니까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강의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강의를 잘할까 그 책을 수없이 사다 봤어요. 대학교 교수들 강의한 거 명 강사들 뭐 한 거 사다 보니까 한결같이 한 10권 이상 읽었을 거예요. 근데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준비 사전 준비를 하라 사전 준비를 하라. 그 스님들 늘 그 포교 일선에 계시잖아요. 늘 사전 준비하라 그것뿐이라. 사전 준비 많이 하는 것뿐이야. 그래가지고 10분의 1만 준비한 데서 10분의 1만 설법을 하더라도 그 준비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보고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준비해야 돼요. 심계에 환희하며 십대열반호대 큰 열반에 들어간 것을 보게 돼 부단 부사랭하며 이게 또 이제 소승불교하고 다른 큰 다른 점입니다. 열반에 대열반에 들되 보살행을 끊지 않는다. 보살행을 하면서 마음은 고요하고 마음은 고요하면서도 보살행을 할 때는 왕성하게 보살행을 하는 거예요. 부단 보살행하며 보살행이 없는 불교는 불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자기 혼자만 편안하게 명상을 즐기고 하는 것은 그건 불교 아니에요. 보살행이 있어야 돼.
시입대 열반호대, 열반에 든다고 명상에 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살행을 끊으면 안 되죠. 보살행을 끊으면서 자기 마음은 항상 고요하고 열반을 누려야 된다. 이런 표현, 초기 불교에서는 없습니다. 보살이란 자체가 없으니까, 시대 지혜지하야 큰 지위를 보여서 알립 일체법하며, 일체법을 알립하며, 이 법지 통과, 신족 통과, 환통으로, 요게 이제, 우리가 육신통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법지통 하는 것은, 법에 통달한 지혜, 그런 그 신통. 그 다음에 신족통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생각만 하면은 그 생각한 대로 다 그 자리에 가 있는, 그게 신족통입니다. 그게 이제 그 염속도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의 속도하고 같은 거예요. 이 신족통 정도는. 그거는 저기 저 뭐야 갈매기 조나단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기독교 소설에 해당되는데, 그 갈매기가 예를 들어서 저 건너 산을 바라보면 그 순간 싹 가는 거야. 몸이 걸어가 있어. 그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러한 그 시대가 올 거야. 예를 들어서 미국, 여러분들 미국 LA 정도 가보셨죠? 가본 절, 뭐 고려산가 뭔가 하더라, 관음산가 하더라, 딱 생각하면 이미 거기 가 있어야 돼. 그게 염속도야, 염속도. 조나단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갈매기가 생각하면 벌써 저 산에 가 있고, 저쪽에 가 있고, 퍼뜩퍼뜩 그렇게 옮겨다니는. 그 과학이 상당히 이제 발달하면, 그런 그 시대가 나오리라, 그래 생각을 합니다. 육신이 바로 생각과 같이 움직인다. 그 다음 신족통이 그런 거예요. 환통. 환통은 뭔가 환영 아닌가, 환영과 같이. 모든 것을 환영으로 보는 그런 그 안목. 그런 것이 자재 변화해서 일체 법계 충만하여지다라고 하되. 일체 법계 충만하여지다라. 그게 이제 초지보살의 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원이니까 열 가지 대원, 큰 원을 바라는데 거기에 이러한 원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해지다라고 하되 광대하기가 법계와 같고 끝없기가 허공과 같으며 미래자가 다해서 일체 급수에 무유휴식하느니라. 불자야 보살이 환희지에 머물러서 여시 대서원과 여시 대용맹과 여시 대작용을 바라되, 그러한 작용을 내되, 이 열 가지 원문으로 위수하여 우두머리를 삼아서 백만 아승지 큰 서원을 만족하느니라.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초지보살의 원이라, 초지보살의 원. 그 이제 진정 중생을 위하는 그런 그 보살심이 마음에서 이렇게 싹이 트면은 그 우리 불자들 이렇게 좀 그 신심 있는 불자들 보면 참 내가 돈이 많았으면 어느 절에도 좀 몇 억 갖다 주고 어느 절에도 몇 억 갖다 주고 어디 불사한다는데 거기도 몇 억 갖다 주고 이랬으면 원이 없겠다 하는 과연 돈이 있으면 그래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 하는 걸 가끔 들어요. 그게 이제 아주 그 순박한 신심입니다. 좋은 신심이에요. 일단은 그런 마음이라도 내니까 나중에 뭐 그렇게 못하더라도 그렇게 스님 앞에서 그런 그 나는 그런 그게 소원입니다. 그게 소원입니다. 그게 얼마나 간절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아마 돈이 많으면 충분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불법에 신심을 많이 낸 사람은 그런 그 원을 간절한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뿐이겠습니까? 여기에 초지 환희지에 오른 보살도 이러한 큰 원을 바라는 거예요. 백만 아승지 대원을 만족해 하느니라.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 할까요?